아, 여보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모트다, 모트! DJ 모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전화 아닌 전화를 했는데요. 어떤 게 달라지셨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제가 오늘 1일 DJ를 맡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루비 라디오, 루비. 오늘부터 시작하는 루비 라디오는 루비 레코드 소속 아티스트들이 DJ를 맡으면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도 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컨텐츠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하나씩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루비튜브 당장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읽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의 인별그램 DM과 그리고 스토리에 답변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한 번도 안 해봐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자칫 잘못했다가 답변을 이렇게 보내버릴 뻔했는데 다행히 꼭 참고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요. 익명이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채택된 분들은 겁을 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뭐 사연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사랑합니다, 모트님. 저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도 사연은 아니고요. 익명인가요? 네, 익명이 보장됩니다. 이 얼마나 좋은 컨텐츠인가요? 익명도 보장되고 나의 이야기도 보따리를 풀어놓고 저도 이런 컨텐츠 있으면은 이야기를 한번 풀어놓고 싶네요. 저는 라디오 같은데 사연을 신청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로또를 하나 5,000원어치, 아, 만원어치였나? 만원어치 자동으로 샀는데 세상에 숫자 하나가 됐더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기장에 붙여놨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8년 된 친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뭘못 숨기는 타입이라 이 친구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챈것 같아요. 어떡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친구를 좋아하게 됐다는 건 친구가 더 이상 친구로 보이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던 이 감정이 이 친구로 하여금 사랑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일단 시작이 됐으면 더 이상 저는 발을 뺄그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다가갈 것 같아요. 일단 눈치를 챘으니까 그때부터는 저라면 그 전에는 한 걸음씩 이렇게 띄워놓고 거리두기를 했다면 저럼 세 걸음 더 다가갑니다. 딱세 걸음. 그 친구도 감정이 있다면요. 근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이 친구랑 친구로 지낸 지가 8년이나 됐다고 했잖아요. 8년 동안 보여주셨던 친구로서의 매력보다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면서 이 친구와 내가 잘될수 있는 연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높여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천천히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8년 동안 친구였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마음이 막 이렇게 더 섣부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하니까 천천히 선을 지켜가면서 그 관계가 허물어질 거라는 거를 미리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걱정을 하면은 될 것도 안 되니까요. 일단 후회는 남기지 말자라는 선에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모트님이 전국 투어 공연하는 걸꼭 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대면 공연을 자주 할수 있었을 때는 이런 DM도 많이 왔었어요. 뭐 대구 와주세요 라든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말씀하시면서 여기도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비대면 공연이 많아진 게 그분들한테 또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관객분들의 얼굴을 볼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 멀리 계시는 관객분들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의 공연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도 대면을 하면 좋겠죠. 전국 투어 하면은 관객분들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왠지 여행하는 기분이 들것 같은데요. 어느 날 제가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봤을 때 친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친구랑 얘기를 하다 대한민국 지도를 펼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대한민국 지도를 보다가 나 여기도 가봤어
나 근데 여기도 가봤다? 이러면 친구가 와 너는 무슨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 공연하러 갔다 온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코로나 종식 후 마스크 없이 하는 첫 단공 첫 곡은 뭘로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요거 이 곡의 이 첫 번째 곡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본다 한들 루미를 첫 번째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종식 후에는 방역을 굳이 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세균이 없는 공연장일 거 아니에요. 그 단공을 하게 되는 공연장에서는 겁먹지 말고 들어와도 된다는 의미에서 이 루미가 첫 소절이 겁먹지 말고 내 눈을 보며 들어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겁먹지 말고 여기 들어와서 내 공연을 즐겨도 된다. 루미로 포문을 열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실용음악 입시를 시작한 20살인데요.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위에서도 재능도 없는데 왜 하냐고 뜯어말려요.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꿈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도전했는데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추신! 모트님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이 글을 못 보시더라도 모트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왜 이제 본인을 걱정하시는지 제가 읽어봤는데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일단 20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필드에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음악을 되게 늦게 접하고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제가 질문자님 지금 나이처럼 20살 즈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벌써 이제 20살이 시작했으니까 20, 21, 22, 23, 24, 25, 7년이 됐네요? 6년이라 해야 되나? 6, 7년이 됐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나 오래 했어?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오래 한 건 아니고 오래 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후회하지 않을 때까지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아 내가 이제 그만둘 수 있겠다 싶은 정도까지 목표를 두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그 목표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이버 뮤지션 리그 1위 아니면 10위 안에만이라도 들자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했는데 안 그만두고 또 이렇게 흘렀잖아요 시간이. 왜냐면 그 목표를 두고 거기까지 나아갔을 때 즈음이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음이 되게 커져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때 그 목표에 다다르고 다시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온 힘이 생긴 것처럼 그때가 되면 그만두지 않을 힘도 생길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말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함께 저랑 함께 가자는 말이에요. 뭔가 말이 두서가 없었지만 내 꿈이잖아요.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힘내봅시다. 잘 하고 있어요. 3개월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함께 해봅시다. 사연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셔서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게 되고 또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리게 됐는데 어디까지나 저만의 생각이니까 여기서 조금만 뽑아가시고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선택은 자기의 몫이니까요. 제 거는 조금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감사함이니까요.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편안하게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다른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모카소예요. 여러분들 저를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저기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제 그림 몇 점이 팔리고 한 100점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가시면 100점!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그림 그리기를 가져왔어요. 사실 이 그림 그리기는 어디서 산 것처럼 생겼지만 이 박스도 제가 직접 만들어 왔거든요. 손수. 요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유의사항 같은 것들도 제가 직접 써왔어요. 혹시 여기 보고 계시는 어린이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릴게요. 자,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1. 붓을 씻을 물컵 그리고 휴지를 준비합니다. 캔버스 밑그림 번호와 아 이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려왔는데 자 연한색을 먼저 진한색을 나중에 칠해주세요. 마지막 번호까지 색칠하면 완성입니다. 뜯어볼게요. 자, 어떤 그림이 들어있을지, 아니, 어떤 그림을 제가 그려왔을지. 아,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곰돌이에요. 이 친구 이름은 푸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곰돌인데요. 여기 푸라고 써있네? 너 푸... 이름이 언제 생긴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집 근처에 제 요즘 취미 중에 하나가 집 근처 산책로를 하나씩 새롭게 찾아보는 취미인데요. 얼마 전엔 산에 올라갔어요. 웬 곰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너 마늘 몇 개 먹었니? 너 언제 사람 될 거니? 이야기하다가 아 역시 남는 건 사진뿐이지. 근데 마침 제가 사진기를 안 가져가서 그래서 아 내가 저기 박물관에 그림 몇 점 있는데 널 그려가도 괜찮겠니? 해갖고 여기 스케치를 해왔어요. 이 친구가 사람이 되는 날 소개시켜드릴게요. 쑥이랑 마늘을 이렇게 몇 개씩 일정량 먹어야 됐나 봐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리셋된다고 참 세상이 신세계가 됐어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릴 텐데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이 친구 한번 제가 색칠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또 프로 유튜버니까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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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제가 만약에 예쁘게 성공이 되면 여러분들 한 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까 해요. 하지만 성공이 안 된다면 제 조카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서 퀴즈 2번부터 5번까지 중에 가장 연한 색이 어떤 색일까요? 저는 4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번! 4번은 여러분들 여기 넓게 보시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넓은 부분에 제가 약간 창작의 욕구가 불타오를 때 이렇게 버벅거려요. 뇌에서 자꾸 아 내가 먼저 말할 거야! 아피카 내가 먼저 말할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려요. 4번은 저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닮은 요 붓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 머리카락에 염색을 해드립니다. 물을 섞으나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에서 자꾸 누가 말을 걸어. 이렇게 4번을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얇은 건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칠을 해줘요. 아 눈을 칠하면 안 되는데 눈에 황달기가 돌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도 색칠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프로 유튜버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좀 능숙해진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하면 할수록 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제가 최근에 에미넴의 그 에미넴 플레이리스트를 엄청 들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전투 능력이 엄청 상승하고 있어요. 에미넴 그 랩도 어릴 때 봐 외우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Have you ever loved someone so much to give a number? 이러면서 제가 사실 랩을 좀 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해요. 제가 지금 이걸 전문 용어로 테두리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월드 세계 월드 말고 word 단어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 하나 여기 드립니다. 여기다가 그 1번에다가 연한색을 넣어주시고 마지막 5번에다가 검은색을 넣어주시면은 이게 순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넣어드립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였다면 채택해주시고 저를 이 회사에 넣어주세요. 어! 이제야 발견했어요. 여기에 그 섹션 순서가 여기 나와있네요. 1, 2, 3, 4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왠지 숨을 참게 되는. 여러분들도 혹시 사진 찍을 때 숨 참으시나요? 저한테 누구 사진 찍을 때 숨 참는데 하고 나서 아 여기 찍혔어요. 나만 그러나? 아 지금 한 획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직 저 모트 팔로우와 루비튜브를 팔로우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요. 저로의 찬스 놓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한 찬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3, 2, 1 짜자잔 완성했어요. 저의 친구 푸가 완성이 됐는데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추첨을 통해 이 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살이 참 힘든 요즘 같은 시국에 풀 한번 보면서 숨도 한번 푹 한번 내쉬어 주시고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이 친구는 자기 이름 알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트를 못 해주네요. 반쪽이라도 감사합니다.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과 저의 답변 괜찮으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코너가 더 있었죠? 명화 그리기. 푸! 정말 저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회차 때 했었던 이 플랫폼을 가지고 2회차 또 인사드릴 텐데요. 그때는 명화 그리기가 아닌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깊은 잠 주무세요. 안녕.